슬라이드 기타의 셋업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셋업을 조정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뽑아내고요. 나사들을 제거한 다음 울림통의 커버를 열어줍니다. 넥과 바디의 접합 부분에 지판을 떼어내기 위해서 열을 가해줍니다. 지판을 뜯어내고 기타의 넥을 분리합니다. 넥 접합 부분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바른 뒤에 넥을 다시 접합합니다.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접착제를 건조시켜줍니다. 접착제가 모두 건조되면 도중에서 뜬 전체를 풀어냅니다. 기타를 접착하기 위해서 접착제를 충분히 발라주고요. 분리해뒀던 기타를 접착합니다. 적은 압력으로 고정시킵니다. 접착제가 모두 건조되면 고정시켜뒀던 접착제 풀어냅니다. 장치를 제거한 다음 플랫을 다시 박아내고 플랫의 레벨을 확인합니다. 플랫의 레벨링 작업이 끝나면 플랫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남아있는 분무기들이 깨끗이 닦아내고요. 마른 차를 이용해서 남아있는 우유를 깨끗이 닦아냅니다. 넥트리가 모두 완료되면 헤드를 끼워주고 어깨를 잡아서 조금 나사를 옮겨서 덮개를 고정해줍니다. 덮개를 고정한 다음 기타의 엔드폰을 드립니다. 끼운 뒤에 끼운 다음 스트링을 당기면서 줄을 감아줍니다. 슬라이드 기타의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